추운 겨울 아직도 아이스 커피를 드시고 계신가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외치는 얼죽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아몬드 크림 라떼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용기에 휘핑크림과 아몬드 시럽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얼음잔에 아몬드 시럽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우유를 부어주고 에스프레소 2샷을 넣어줄게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몬드 크림을 얹어줍니다. 아몬드 토핑으로 마무리해주면 고소한 맛이 풍긴 아몬드 크림 라떼 완성입니다. 다음은 홍시 라떼를 만들어 볼까요? 잘 익은 홍시 껍질을 벗겨주고 블렌더에 넣어줍니다. 홍시의 당도에 따라 우유와 설탕 시럽으로 조절해줍니다. 우유와 휘핑크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잘 갈린 홍시를 얼음잔에 넣어줍니다. 그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홍시 한 스푼을 올려주면서 마무리해줄게요. 다음은 군밤 라떼입니다. 맛밤 한 봉지와 마론 시럽 그리고 우유를 넣고 잘 갈아줍니다. 휘핑크림에 마론 시럽을 넣고 잘 저어줄게요. 잔에 블렌딩한 밤을 넣고 에스프레소 2샷을 넣어줍니다. 얼음을 넣어주어 부피감을 줄게요. 밤 휘핑을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군밤을 올려주면 분량이 가득한 군밤 라떼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나몬 라떼입니다. 휘핑크림과 시나몬 시럽 파우더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잔입 구 쪽에 흑당 시럽이 흐를 수 있도록 둘러줍니다. 얼음을 가득 넣어줄게요. 에스프레소 2샷과 우유를 넣어줍니다. 시나몬 크림을 얹어주면 달달하고 은은한 계피향이 어우러진 흑당 시나몬 라떼 완성입니다. 한겨울에도 차가운 짜릿함을 즐겨하는 당신, 유재우 여러분도 얼죽아의 계절을 제대로 즐겨볼까요? 더 다양한 레시피로 찾아뵐게요.